고춧가루 싹 넣겠습니다. 뭐 의외로 모르는 것 같아요. 짬뽕에 고춧가루 넣는 건 맛있어요. 짜장에만 넣는 줄 아는 분들 많더라고요. 아니 짬뽕에도. 그렇지, 일반적으로 짬뽕에는 안 넣어 먹잖아. 짜장에. 짬뽕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냥 먹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바로 먹으면 아 요게 고춧가루인 거라 느껴요. 재밌지. 근데 짜장에서는 못 느끼죠. 짜장 향이 워낙 강하니까. 고춧가루 한 번 더. 고춧가루 한 번 더. 짬뽕 먹을 때 솔직히 넣어먹으면 그게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요, 저거. 아. 고춧가루 향이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요. 진짜. 저는 집에서 청양고추를 잘라서 넣어 먹고. 아, 그건 꽉 고는 맛이고, 저게 저 고춧가루는, 말린 고춧가루는 약간 어머! 고소한 맛이 있어요. 아, 나중에 어, 먹어보라니까, 진짜로. 섞지도 않고요? 맵지 않아요? 생각보다 안 매워요. 고춧가루 향이 텁텁하지 않다니까, 진짜로. 고소하다니까. 서양 고춧가루가 아니야. 서양 고춧가루가 아니야. 서양 고춧가루가 아니야. 근데 중국집에서 이렇게 큰일납니다. 못 먹습니다. 한두 숟가락, 한두 젓가락은 이렇게 해볼만 하다 이거지. 색깔도 빨개졌네. 아, 저 진짜 그렇게 드셔보시면 맛있어요. 아. 야, 진짜 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지? 이봐. 그렇게 먹으니까 아주 좋잖아. 이거 봐. 어머머머머머. 내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짬뽕 중에 새우가 진짜 제일 많이 들어갔어. 일반 짬뽕 중에는. 안 말아먹는 짬뽕들 말고는.